달리는 택시 운전사, 그런데 벼르는 그때 그 사람입니다. 저 말 그대로, 사진 그대로입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가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인기가 달갑지 않은 인물이 있습니다. 황수연 앵커가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가 개봉 일주일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 가장 빠르게 5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정치인들의 영화 관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들인데요. 실제로 민정기 전 비서관은 영화에 대해 완전히 날조됐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엄포도 놨습니다. 이어 당시 광주 상황은 분명한 폭동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발언에 대해 오늘 정치권에서는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측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시민폭동이 분명하다. 영화 장면은 허위 날조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가해자들의 뻔뻔한 진실 부정과 역사 왜곡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를 하고 규탄을 합니다. 정치권의 목소리도 들어봤는데 영화 이 택시 운전사의 흥행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된 목소리, 이 관련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두 분 더 나오셨습니다. 박상훈 소장, 이수희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이 영화에 대해서 완전히 날조된 것, 격하게 반응을 했어요. 네, 이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는 뭐 실제 상황을 좀 기반으로 한 영화입니다. 독일에서 그 사진 카메라 기자가 이 당시에 통제된 상황에서 직접 광주 현장을 가서 찍었던 그 장면. 아마 뭐 그 당시의 영상을 볼 때 이제 그 기억이 나실 거지만 이 장면에 뭐 이 영화에 보면 당시 이제 전남도청 앞에서 이제 그 진압을 할 때 직접 그 계엄군인들이 일반인들을 향해서 총을 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래서 뭐 시위를 진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 장면에 대해서 지금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상황은 이미 역사적 사실로 이미 다 증명이 된 겁니다. 당시에 계엄군이 이제 시민을 향해서 발포했다는 것이고 이 발포하는 상황이 뒤이어서 결국 이제 시민들이 시민군을 만들어서 자위권을 행사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또 이제 청문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고 당시에 이제 이 발포 명령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도 1997년도 대법원 판결로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포괄적 책임이 있다라고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입니다. 포괄적 책임. 그렇죠. 당시 직접적인 어떤 관인은 아니지만 당시 신군부의 어떤 영향력이나 지위를 봤을 때 포괄적 공범의 책임이 있다라고 이미 판결을 내린 상황인데 지금 민정기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법원 측에서 그렇게 결정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걸 이제 빈유로 해서 당시에 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날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요. 전두환 전 대통령 측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순자 여사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가족께서는요, 항상 광주에서 민주화운동하다가 희생되는 시민 사람들하고 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명에 의해서 광주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려가 있다가 희생되는 경험군. 둘 다 희생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5.18 재판에서 광주에서 발포 명령자는 없었다 하고 분명하게 재판 결과 나왔습니다. 광주 사태에서 학살자 누명을 확실히 벗었고요. 광주에 가서 돌을 맞아서 모든 게 5.18 그 가족들이나 오해가 다 끔이 풀리고 정말 분이 다 풀린다. 뭘 못하겠어, 각하가. 망월동 묘지에 참배를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뭐 이순자 여사의 말씀이나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민정기 전 비서관의 뭐 인터뷰 내용이나 저희가 보면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 이거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의중이다라고 판단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일단 좀 개인적으로 좀 놀라운 거는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떠난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좀 일정 정도 대우를 유지하고 있다. 민정기 비서관이 등장한다든지 이런 측면이 참 놀라운데 어쨌든 회고록에서 지금 이 내용 민정기 비서관이나 이순자 여사가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포에 책임이 없다. 그다음에 광주
항쟁에 대한 어떤 그 1차적 책임이 자기는 있지 않다. 왜냐하면 자기는 정부 라인에 근무했기 민주화 때문에. 민주화운동이요. 예, 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민정기 비서관이나 이순재 여사의 말을 회고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 본인의 입장과 뭐 완벽히 일치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완벽히 일치하는 목소리다. 근데 이수희 변호사님.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은 TV도 잘 안 봐서 이 영화를 뭐 볼 생각도 볼 적이 또 없는 것 같은데 날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뭐 그 이제 그 민정기 전 비서 그 행정관이 봤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뭐 설사 영화를 즐기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 영화를 보고 싶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순자 여사의 그 말도 재판에서 누명을 벗었다라고 하지만 그 판결문하고 지금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 5.18 광주 민주화에 대해서 처음 이 그 법적인 책임을 물었던 게 YS 정권이거든요. 그리고 그 구속돼 있던 내란죄라든가 뭐 내란 수괴 이런 걸로 1심에서 사형이 나오고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었죠. 그리고 이후에 DJ 대통령이 사면을 처음 제안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러니까 이 왜 이 광주 얘기가 5.18 광주 얘기는 YS 그야말로 보수 정권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아니까 그 단죄를 물었던 건데 역사가 거꾸로 가는지 이게 최순실 게이트 탄핵 정국 때 SNS를 통해 가지고 막 왜곡된 정보들이 너무 많이 퍼졌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이게 그리고 마치 이게 좌우 뭐 보수와 진보의 극단적인 대립에서 사실관계도 이렇게 이미 법적인 판단도 끝난 게 이렇게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듯한 이런 상황이 정말 개탄스럽기도 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로 봐야 되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응할 그 관련 당사자들의 이런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할 듯이 보이는 이런 태도는 참 후한무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한무치하다. 영화가 이제 흥행할수록 이 관객들, 영화를 본 관객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어서 더 이런 문제에 집중할 텐데 사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왜 자꾸 이런 주장을 하는지 이순자 여사의 목소리 하나 더 들어보시죠. 각하는 보안사령관, 중앙정보부장을 해서 정보 책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께 정보 조언을 할 수 있지만은 작전에는 그걸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광주 사태를 직접적인 책임을 이 양반한테 얹으려고 재판을 만들었지만 그거는 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양반으로서는 2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 그 덕분에 누명은 벗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내가 전직 대통령을 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시비 걸지 말고 화합하고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말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정이에요. 예, 뭐 저는 학창 시절에 사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네. 민정기 전 비서관은 5.18 시민 폭동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참 세월이 지나지만 결국 이 내란, 당시에도 뭐 내란 수괴라는 그런 이제 형으로서 확정이 됐지만 여전히 반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당시에 대법원 판결문을 보더라도 당시에 이제 발포 명령은 내려질 때 당시에 이제 정승화 계엄 사령관 중심으로 해서 회의가 열렸었거든요. 예. 그 회의에서 결국 작전 범위 내에서 사람을 살상해도 좋다라는 발포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 회의에 당시에 보안사령관이자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전두환 씨가 거기에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예. 그리고 당시에 신군부의 바로 핵심이 전두환 씨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을 어떤 면에서 책임을 지고 수행해왔던 12.12를 일으키면서부터 해왔던 것이 뭐 역사적으로 증명이 다 되는 사실이고 또 거기서 법원에서는 물론 직접적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발표명 내렸다라는 사실은 없지만 그러나 그 회의에 참석을 했고 포괄적 공범이라고 이제 법원에서 확인을 내린 사실이거든요. 자, 그런 정황을 보자면 당시에 그럼 수백만 명의 광주 시민들이 그냥 폭도로서 죽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고 그 뭐 영화도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에 또 독일 기자가 그 담아놓은 그 영상도 보시면 나옵니다. 정말 무고한 어린 학생과 여자와 이런 사람들이 정말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들이 다 생생하게 화면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고 이런 폭동들이 어떤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직까지 역사가 이렇게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성이 없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타까움, 서글픈 분노도 느끼시나 봅니다. 법적인 거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박준 변호사. 네네. 만약에 정말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
택시 운전사를 향해서 그렇게 엄포를 놓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제가 영화를 봤는데요. 글쎄요, 이게 법적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기도 하고, 굳이 한다 그러면 상영하기 전에는 상영 금지 가처분 같은 게 가능한데, 그렇죠. 상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명예훼손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다면 법적인 조치가 그런 의미에서 형사, 민사상 책임을 묻는 건데, 오히려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안 하는 게 오히려 지금 더 좋은데, 얘기를 함으로써 예전에 일어났던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더 부각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매를 좀 버는 꼴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예, 뭐 실제로 택시 운전사 말고도 민정기 전 비서관은 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했던 드라마 모래시계를 보면서도 좀 진실과 다르다라는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95년도 모래시계가 이제 드라마가 나왔는데 뭐 저도 뭐 그냥 그 비디오 테이프를 구해서 밤새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시청률이 무려 50%가 그렇죠. 넘어갔고 이 드라마가 굉장히 그 흥분을 자아냈던 것은 광주민주화 항쟁의 그 VTR, 그 장면이 드라마 안에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처음이었죠. 처음이었습니다. 예. 김영삼 정부 때인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대학 다닐 때도 저 독일 기자가 찍은 그 사진들을 캠퍼스에서 보고 많은 학생들이 아마 민주화운동에 투신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드라마에서 처음으로 그 동영상을 이제 보게 되는 문제인데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뭐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우리 그 계엄사 계엄군들이 민간인들을 어떻게 학살하는지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나와 있는 장면인데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광주항쟁을 회고하는 드라마가 나올 때마다 어쨌든 연희동 전두환 쪽 그 전 대통령 쪽에서는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 문제는 그쪽에서 예민하게 반응할수록 사실은 작은 사실이 있고 큰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설사 예를 들어서 민간인에 대한 발포가 먼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전체는 기본적으로 79년 안개정국 이후에 이른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헌법을 유린하면서 집권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정기 비서관 말대로 정말 민간인이 총을 드는 것 자체가 합법이냐고 질문을 했을 때 더 큰 진실, 그대들이 그렇죠. 이 전국에서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면서 전국을 장악하는 것이 합법이냐 이런 큰 질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지훈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희동이 논란을 키울수록 오히려 좀 매를 보는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보다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침묵보다 못했다. 이러니까 얼마 전에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까지 덩달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전두환 회고록 당신이 쓰신 거 맞습니까? 제가 솔직히 당신이 썼다고 믿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전두환 대통령 지금 치매가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고요. 기억력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은 이 전두환 대통령이 쓴 거 아니다. 전 전두환 대통령이 양심 선언해 주길 바랍니다. 특하다 보니까 내 이름으로 회고록 나갔다. 글쎄요. 근데 이수희 변호사님. 근데 저 부분에 대해서 저 옹호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할 말을 했다라는 옹호하는 책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박사모 모임이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 뭐 좌파 영화인들이 우리 자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남겨준다.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문화계가 너무 좌경화되어 있다.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블랙리스트가 나왔다는 그 괴랑 같이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옹호라기보다 비호라고 보이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너무나 우리 사회를 갈등을 극단으로 몰고 있다. 근데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북한군 600명이 뭐 광주에 왔었다. 뭐 그 광주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그 유족들이나 뭐 이 가족 유가족들이 뭐 친족 범위까지인가요? 뭐 그렇게 취직이 됐다. 뭐 이런 그 확인이 근거 없는 낭설들이 SNS에서 탄핵정부 때 너무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그게 거기에 그 잘못된 정보가 외려 이런 그 좀 날선 반응들, 좀 그 치우친 반응들을 더 이끌어내는 거 아닌가 싶어서 뭐 어느 의원이 지금 가짜 뉴스에 그 대응하는 입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언론의 자유랑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는 있지만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정말 좀 그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짜 뉴스 때문에 치러야 되는 우리 사회 갈등 비용이 그렇죠. 너무 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와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